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놓친 거 아쉽죠? 다음 로또 분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입니다. 어디? 로또 분량! 다음엔 어느 지역이 될지, 어디가 될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3월, 4월, 5월 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신 다음에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청약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 로또 청약이 또 아무래도 가장 또 이슈기도 하고 관심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분양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침체기인데 강남의 로또 청약만 북적인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메이플 자이, 초반에 했던 메이플 자이도 경쟁률이 442:1로 완판이 됐고, 분양가 상한제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대신 이제 실거주 의무라든가 이제 후분양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접근해라 라는 기사가 있고요. 또 로또 청약, 갭아파트 무순위 3가구에 101만 3천명 몰려 평균 34만명이 이제 34만:1이죠 경쟁률이. 이제 DH 퍼스티어를 말하는 건데 아이파크를,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아무 조건도 없고 규제 자체가 없었던 취소된 물량 부분을 나왔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날개 나왔는지 또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간단하게 표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를 연도별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보시면 일단 왼편에 서울 아파트 전체를 보면 파란 표시가 분양가고요. 빨간 표시가 매매가 평균이에요. 평당 평균. 보시면 그래도 빨간색, 그러니까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매매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고, 다만 이제 살펴볼 부분은 매매가는 이제 큰 변동이 없는데 이제 분양가는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편 표를 보시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강남 3구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 봤더니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양 자체가 일반 시세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공사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값이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강남 3구의 분양 아파트들은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이제 취소분을 제외하고는 강남 3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강남 3구에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부분들은 시세보다 70%에서 80% 저렴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 70-8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건 강남 자체가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로또 청약에 노리시거나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과연 이제 3월, 4월, 5월, 6월 정도까지 이 상반기에 어느 아파트가 그래도 로또 분양에 가깝나, 로또 아파트가 될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한 세 군데 아파트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미안 원 펜타스. 이제 4월에서 5월 예상되는데요. 청약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까 현재 청약 홈이 지금 개편 작업 중이라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들이 일정들이 잡힐 텐데, 레미안 원 펜타스는 4월에서 5월 초 정도로에 분양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서초구 반포동에 있네요. 네, 입지는 굉장히 고급 지역이죠. 네, 641세대 중에 292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네, 보시면 이제 분양 예정 시기는 2024년으로 되어 있지만 4월에서 5월 초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 특이사항을 보면은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6월입니다. 말 그대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이 원펜타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잔금 일정이 바로바로 청약을 당첨되자마자 바로 잔금 일정이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위치를 봤더니 이제 9호선 신반포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7호선, 7호선, 3호선, 9호선인 고속터미널과 9호선 신반포역, 9번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역사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고요. 바로 위에는 한강도 있고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 바로 앞에 많이 있죠.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도 운동장과 공원들이 또 같이 천과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거의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분양, 이제 앞으로 분양할 곳들이 여러 군데 중에서 입지만 놓고 봤을 땐 가장 우수한 곳이라고 과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에 평당 1억 이상을 호가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유명하죠. 아크로 리오파크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소리인즉 레미안 원 페타스도 거기에 준하는 가격이 형성되겠다는 건 누구나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좋은 곳이고 요약을 한번 해봤더니 분양 자체를 네, 이 청약 조건은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서울 2년 이상 거주가 1순위예요. 네,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노리시면 좋으실 거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더니 아직 이거는 예측이에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약 25억대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세를 봤더니 대략 35억 정도는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35억이 더 넘는 것도 있을 건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봤더니 35억 정도가 예상 시세고 그걸 토대로 분양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굉장히 액수가 크죠. 네, 그만큼 로또 청약이라고 로또 분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거주 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3년 유예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갭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전세 시세가 현재는 약 15억 정도,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15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최소 현금도 10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3억 정도가 필요해서 이 자금 10억 이상의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레미안 원타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곳도 같은 적용 사항이긴 한데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3년 있고요. 재당첨 제한 3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게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분양하는 많은 아파트 중에는 가장 안전 마진이 높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입주 자체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바로바로 처리해야 돼서 현금 여력이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는 끌겠지만 생각보다 청약률이 엄청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근하는 것도 좋고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레미안 원 페를라입니다. 네, 위치를 봤더니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전통적인 부촌이죠. 네, 세대도 1000세대 이상으로 이제 대단지권에 육박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4월에서 5월 정도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봤더니 1년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면 좋겠고 여기도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입지를 봤더니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서초구의 가장 좋은 구죠. 서초구인데 서초구 안에서 이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해당 지도를 보면은 바로 이 큰 길가로 사이로 여기는 동작구입니다. 네, 동작구고 서초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입지적으로 그리고 교통 측면도 굉장히 우수하죠. 7호선과 4호선을 모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범주 안에 있는 곳에 새롭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또한 학교도 바로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가도 바로 옆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갖춘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방배동 자체가 이 아래쪽 화면상의 아래쪽 라인은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진행 중인 곳들이다 보니까 이제 또 한번 크게 새로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아파트 새로운 부촌으로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한번 볼 건데, 청약 조건은 아까 레미안 보신 거랑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예상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8억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최근에 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상 분양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안전마진. 현재 시세가 약간씩 들쑥날쑥하긴 해요. 왜냐, 바로 앞에 근처에 같은 조건은 없기 때문에 다만 봤더니 22억에서 23, 24억 정도가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추해봤더니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는 최소 안전마진이 4억에서 6억 정도는 새롭게 생겨나는 건 기정사실화됐다. 그래서 로또 분양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처음에는 한 번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 현재 전세 시세는 12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보유 현금은 6억에서 8억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특이 사항도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3구 중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앞으로가 좀 더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조만간 분양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관심 갖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음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예요. 지금 얘기했던 아파트들이 전부 다 레미안이죠. 예, 왜 그러냐면 레미안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주를 가장 많이 받은 삼성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레미안이 형성이 됐던 거고, 잠실 레미안은 삼성과 현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홍파구 신천동이에요. 홍파구 신청동이고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미니 신도시급으로 2600여 세대가 그 중에 578세대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분양 예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여기가 살짝씩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문화재도 새롭게 이제 발굴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씩 진행이 더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분양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올 상반기에는 분양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가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5년 6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상반기에는 청약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위치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송파구가 강남 3구에서 가장 아쉽다고들 얘기하는데, 송파구 안에서도 그래도 핵심 지역에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고요. 8호선, 9호선,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범주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향후가 저는 입지적으로도 향후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아파트고, 상당히 인기도 많이 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두 곳보다는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나 똑같을 때 예상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약 17억에서 19억 정도로 분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 시세가 바로 위에 이제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뭐 이 정도? 22억에서 25억 사이인 것 같아요, 현재 시세가. 그래서 넉넉하게 최소 안전 마진으로 예상해 봤을 때 못해도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는 시세 차이 예상이 되고요. 전세 시세는 약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갭 투자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현금은 7억에서 9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입지는 입지 자체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앞선 두 곳보다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훌륭해요. 입지적으로 아까 봤을 때 더블 역세권 이상 되는기도 하지만 앞에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주변의 상권 자체가 발달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두했을 때는 저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강력하게 추천 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아파트를 비교해 봤는데 공통점들이 이제 레미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여기 지나다니는 더블 역세권 이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 중심권이죠. 다 강남 3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세보다
뭐 20%에서 30% 저렴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 최소는 3, 4억, 많게는 10억 이상의 안전 마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 그 현금의 여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해보고 도전해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새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그래서 시세의 70% 80%의 분양을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규제가 있죠. 이거는 거의 같은 기준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다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에요. 예, 곧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와 일정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토대로 그때는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금 여력이 아무래도 조금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못해도 10억 정도는 보유를 1년 이내에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당장은 갭투자를 하더라도 3년 유예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들은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을 또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아무래도 좀 더 낮고 추첨제 비율은 좀 더 높은 그런 낮은 평형대, 적은 평형대에 도전해 보는 게 훨씬 더 당첨 가능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 거고요. 세부 내용은 다시 또 일정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 안내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고요. 분양에 관심 있으신 현금 부자분들은 이 세 곳들 눈여겨보셨다가 본인에 맞게 가장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접근을 해서 도전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